안녕하세요. 오늘은 배우 송예진 씨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. 배우 송예진 씨 요즘에 엄청나게 핫하죠. 바로 톱스타 현빈 씨와 결혼 발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. 드라마 39으로 정말 열심히 활동 중이시기도 합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배우 송예진 씨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배우 송예진 씨 메이크업을 하기에 앞서 간단한 피부 표현을 하고 왔어요. 송예진 씨는 피부가 너무너무 좋잖아요. 그래서 피부 표현을 하는데 정말 공을 들인다고 해요. 이 컨실러를 사용해서 잡티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렇게 피부가 좋지 못해가지고 컨실러로 가려볼게요. 그런데 여배우들은 또 이렇게 가리는데도 되게 얇고 투명하게 가려야 된대요. 정말 여배우들 피부를 보면은 뭔가 많이 했는데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?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다음에는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. 이걸로 한번 음영을 깔고 갈게요. 그래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여배우스러운 음영을 낼 수 있다고 해요. 이런 쉐딩으로 많이 하는데 여배우 메이크업에서는 이렇게 크림 타입으로 된 걸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제가 손예진 씨처럼 보이려면은 조금 더 쉐딩을 해야겠죠. 저는 얼굴이 동그래서 음영을 되게 많이 주는 편인데 손예진 씨의 그 투명한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눈썹도요,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이 아이브로우 팔레트로 살살살 칠해줄게요. 눈썹 결 방향대로 송예진 씨 눈썹을 봤는데 좀 두꺼운 편이시더라고요. 쉐입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.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색깔을 맞춰줄게요.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잘 이용하면은 이 눈썹 결도 살릴 수가 있어요. 진짜 여배우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면은 되게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손에 힘 빼고 정말 세밀하게 한땀 한땀 바느질 하듯이 초롱초롱한 송예진 씨의 눈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. 우선 이 아이를 펴 발라줄게요. 절대로 진하게 돼선 안 돼요. 은은하게 해야 돼요. 이렇게 1단계로 칠해준 다음에 똑같은 색깔로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한 번 더 음영을 줍니다. 청초하고 이런 걸 지향하기 때문에 좀 이런 펄이나 이런 건 좀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. 이번엔 아래에도 좀 훑고 지나갈게요.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꼼꼼하게 올려줄게요. 그냥 이렇게 집으면 너무 직각이 되니까 올라가면서 이렇게 집어줘요.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점막은 아이라이너로 채워주고요. 눈끝머리는 이거 섀도우로 한번 해볼게요. 눈썹이 난 사이사이에 갈색 젤 아이라이너로 칠해줍니다. 채워주는 느낌으로만 연출을 하면 돼요. 눈꼬리는 진한 갈색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손예진 씨처럼 이렇게 내려 그립니다. 손예진 씨 눈은 조금 아래로 향해 있기도 하고 강아지상이잖아요, 대표적인. 그래서 고양이 느낌처럼 이렇게 올려 그린다기보다는 내려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더라고요. 블랙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한올한올 올려줄게요. 저는 눈 화장을 할 때는 손거울을 들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. 손예진 씨 하면은 또 코가 엄청 오똑하시잖아요. 그래서 저도 그 오똑한 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코가 오똑하니까 되게 음영을 많이 줄게요. 아까 사용했던 이 아이로 음영을 줍니다. 입도요, 누디한 톤으로 별로 강조하지 않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요. 연암 벽돌 색깔 같은 립 색깔을 가져왔고요. 이 위에다가 이 색깔을 얹을게요. 요거는 조금 촉촉해가지고 입술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색상은 아까랑 비교하면은 조금 더 진하고 명도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송예진 씨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. 아니 근데 한 게 너무 없어요. 이거는 정말 직장인 메이크업이라고 해도 될 만큼 데일리 메이크업인데 실제 샵에서는 엄청 오래 걸릴 정도로 피부 표현도 정말 열심히 세밀하게 하고 그런다고 해요. 제 메이크업보다는 얼굴이 다한 송예진 씨 메이크업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따라해봤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메이크업으로 또 돌아올게요. 안녕.